이야기는 아들로스 부른에서 시작. 그곳의 성주가 영웅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이 추방이 정켄슈타인 박사로 자신 우리의 이야기가 곧 시작되네. 와들이 이거마자 정켄슈타인 박사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왜냐면 오늘 밤 정켄슈타인의 복수가 이루어질 테니까. 목표를 포착했다. 놈들이 도달해. 저지에 적들이 쓰러진다. 황야의 일곱째가 준비되어 우리 모두 잠들어. 성립들은 물을 향해 돌진해. 폭발과 함께 오래된 성문은 격렬히 흔들 역할을 하였지. 이었을 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동수의 화살은 사신의 죽은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지. 이 집에서 보라색으로 누워있어. 무서운 상황이다. 나노 강화들을 투여했다. 일기도 모를 거야. 내가 모두를 무사히 지켜낼 거야. 늘 그랬듯. 놈들이 다리를 넘어온. 이건 좀 짜릿해. 목표를 포착했다.
박사는 이밀리의 생명체를 전도하는 데 성공했었어. 인간을 뛰어넘는 괴력을 지닌 사악하고 비틀린 괴물. 와서 치유를 받아. 이들이 오른쪽에서 들어온 괴물은 중적의 리벌브에 쏟았어. 육촌 몸뚱이가 바닥에 부딪히나 대지가 흔들렸지. 켄슈타인 박사를 키우신 놈들은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박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 수심의 누님은 그래 자신의 비중을 전진시켰어. 형들이 더 가까이 오시는 그림자가 보이더니 점점 사실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어. 여기서 치유를 받아. 넌 강해졌다. 돌격해. 우리는 사실을 쓰러뜨렸어. 이번이 진정 마지막이 될 말이지. 현명한 선택이었다.